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 흉배간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말을 예를 들면 내가 이 환자를 한 명 살리고자 해서 내가 죽으면 더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또 못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은 다 못 할 것 같고요. 그 순간에 나가면은 나는 흉배과 의사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흉배과 의사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고 모든 흉배과 의사는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지금 이 환자를 살려야 되지 앞으로 올 환자들을 살리는 게 무슨 중요하겠어요. 아니 손 선생님은 이제 뭐 죽었던 환자를 다시 살리신 적이 있어요? 아 저거 위급한 환자는 있는데 죽었던 환자를? 어떤 경우였냐면은 토요일 날 새벽이었을 거예요. 서울 내에서 발생한 환자였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두 시간 사이에 병원을 네 군데를 돌아다니셨어요. 너무 오래 다녔다. 우리 병원이 마지막 전원 병원이었는데 근데 오셨는데 보니까 앰뷸런스에서 심정지가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은 이제 심폐소생술 하면서 카트처럼 막 이렇게 그쵸. 위에 탁 올라타서 하잖아요.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 실제로 있거든요. 아, 실제로 해요? 그래서 카트체에서 수술대로 옮긴 다음에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배를 열고 터진 데 위에를 잡아야 되거든요. 위에를 일단 잡으면 아, 계속 나오지 흐르지 않게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가능성이 있어요. 이 환자가 살 가능성. 그래서 수술을 어찌저찌 했는데 환자가 어렵게 회복이 되셨어요. 입원 기간이 한 3개월? 지금 외래 잘 다니고 계시거든요. 하지도 다 살아나네. 걸어서 다니시는 거예요? 걸어 다니시고. 그래서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그러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있다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고. 그러면 그때 선생님도 다행이다. 살아날 가능성을 이제 확신을 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선은 해보자. 그냥 달려드신 거군요. 그냥. 그래서 저희 응급실에서도 늘 의료계에서 늘 하는 얘기가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냐? 사람은 의사가 포기할 때 죽는 거다. 바로 포기한 순간이 이 사람의 사망 시각이다. 그렇다. 이런 얘기. 전율이로는 지금 말씀 진짜. 아니 우리가 의학 드라마 보면 저거다. 허구야. 현실은 없어 있는데 여기 계시네요. 다 있네요. 다 있네. 드라마 사황이 다 있네요. 그건 좀 해봐야죠. 해봐야죠.